남들과는 조금 다른 보호자들의 외출 준비 과정. 이제 다른 데 신경 쓰라고 노즈워크 만들어주고 나가거든요. 손길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먹이 퍼즐로 덕삼이의 시선을 끌고 곧바로 집안 정리에 돌입. 위험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뭐야,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보일 듯 말 듯 집안 구석구석 간식을 놓아두는 것도 잊지 않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마침내 집을 나서는 보호자들. 덕삼이에게 외출을 숨기려는 듯 침묵을 유지하며 아주 조심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보, 하울링하고 있는데? 하울링하고 있어? 응. 벌써? 이동 중에도 휴대폰으로 거실 상황을 지켜보는 보호자. 혼자 남겨진 걸 알아차렸는지 덕삼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굳게 닫힌 중문도 단번에 열고 보호자가 떠난 현관문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구슬프게 울고 또 울기를 반복. 마치 보호자를 찾는 듯 집안 곳곳을 살피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두고 나가버렸는데. 아, 그렇죠. 제가 발성이 좋다니까. 한 시간을 하는데 어떻게 목이 안 쉬어? 제가 목으로 안 하고 이게 두성으로 하울리. 소리가 딱 두성이잖아. 진짜 이해가 안 가지 않나? 우리가 못 믿었나? 나가가지고 적들한테 이제 공격당할 것 같지. 연약해 보이나 우리가? 불안한 모습으로 현관 앞을 서성이던 것도 잠시. 어? 왜? 뭐? 뭔데? 왜 설명해줘? 나 불안하니까 빨리. 시간이 지나자 더욱 과감해진 덕삼이의 행동. 이번에는 침대 위에 걸려있던 빨랫감에 관심을 보입니다. 아이고, 침대, 아이고, 아이고. 수건은 그저 몸풀기였을 뿐 본격적으로 살림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덕삼. 순식간에 행주 하나를 해치우는데요. 아,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아이고, 음식까지?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급기야 전부 한자리에 모아두고 거침없이 해체 작업에 몰두합니다. 지금은 우리야. 우리만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치, 지금 망가지는 물건은 다 우리 물건인데 나중에 열매 물건이 망가지겠지? 열매 물건. 너무 속상하겠다. 걱정 가득 안고 도착한 곳은 육아용품 판매점.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소리가 너무 귀여워. 이거 뭔데? 소면 줄게. 진짜 귀엽다. 아, 소면 줄게요? 응. 너무 귀엽지 않아? 덕삼이 뭐해? 덕삼이?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덕삼. 현관에 있네. 아이고, 아이고, 현관 뜨거운데. 어느덧 침대를 벗어나 차디찬 현관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보호자를 기다리는 녀석. 그 모습에 더욱 조급해진 마음, 즉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하는데요. 여유는 금물,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귀가 시간을 앞당기는 건 어렵다는데요. 근데 여기가 배달이 안 되거든요. 거의 집밥만 먹는데 장도 몰아서 한 번에 보러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을 최대한 빨리 보고 와도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두세 시간 걸리기 전까지는 들어오자 마음은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황상 쉽지는 않고요. 서둘러 덕삼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합니다. 잘 있을까? 아이고. 너! 과연 집안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우. 이거 뭐야? 과자네. 아, 과자구나. 아이고, 덕삼아. 뭐고 이게? 응? 뒷정리는 언제나 보호자의 목. 그 있잖아, 이거 다 버려야 되나? 그치,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려볼래요? 요만큼만 버리고 요거는 쓰자. 어질러진 집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보호자. 너무 차분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되게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양호한 거라고요? 외출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으로 보호자를 당황시켰던 덕삼이. 온몸을 날리는 것은 기본. 어느 날은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덕삼이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걔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얘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분리불안이라는 게. 근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니까 저는 왜 이제 화를 내냐. 저희가 신혼 때 서로 편지 쓰고 일기 쓰고 했던 편지장이 있는데 그 노트를 한번 다 뜯었었거든요. 그때는 화나는 걸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 30분 화 삭히고 정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어준 덕삼이에게 그저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음 날. 50초 되면 들어갈까? 아니, 덕삼이를 혼자 두고 나오다니.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옳지. 옳지, 잘했네. 이어지는 칭찬 세례.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옳지. 덕삼, 기다려. 아하, 이제 보니 외출을 가장한 분리불안 교육을 진행 중이시군요. 그런데 보호자가 나가도 얌전히 자리를 지키는 녀석. 심지어 차를 타고 집을 떠나는 과감한 행동을 보여도 하울링은커녕 미동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본성을 드러낼 법도 한데 시간이 지나도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서러운 울음소리와 살림 파괴로 문제 행동을 제대로 인증했던 덕삼이었는데 말이죠. 달라도 너무 다른 반응에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뭐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훈련할 때는 잘하고 그리고 보통 독립심이 강한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부르지만 않으면 혼자 캔넬 들어가서 혼자서 계속 쉬거든요. 그런 거 보면 독립심이 없는 것 같지가 않은데 저희가 외출만 하면 갑자기 심해지니까. 훈련하는 걸 아는 건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덕삼이는 교육과 실전을 구분하는 걸까요? 따라. 온 가족이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옳지. 기분 좋네. 안삭인 몸으로 네. 산책 나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조금 힘들긴 한데 이제 덕삼이 산책할 때 남편 혼자 보내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체력을 좀 빼야 분리불안이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운동 겸 나오고 있어요. 옳지. 그런데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며 이동하는 보호자. 덩달아 발맞춰 걷던 덕삼이도 분주해지는데요. 이번에는 뒤로 걷기까지. 이 또한 교육 과정 중 하나라는데요. 리더가 되면은 분리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하기 시작했었죠. 분비불안 효과 좀 있었나요? 체감할 만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분리불안은 여전히 안 고쳐지더라고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보호자의 걱정은 더 깊어갑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파트 이사 갈 계획이거든요. 그럼 아파트 가면 이제 하울링 소리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변 이웃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아기용품도 거실에 있고 저희가 뭐 인테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덕삼이랑 같이 지내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도 난 혼자가 싫다고. 기다려. 저녁마다 유튜브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우스. 교육한다고 하면 참 잘해요. 근데 저희가 외출만 하면 갑자기 심해지니까. 이게 뭐 그렇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분리불안과는 상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없는데? 덕성이는 캔넬에 있어요. 아, 캔넬에 있어요? 네. 네. 안녕. 캔넬에 있는 이유가 있나요? 좀 겁도 많고 예민하기도 네. 하고 손님들도 조금 무서워하시고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뭐 미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만나보고 싶은데? 덕삼. 덕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과 인사를 나눌 차례. 원, 투, 쓰리. 나. 오래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저 냄새 좀 맡을게요. 아니. 이 집은 크레이트에서 덕삼이를 나오게 하는 것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바로 나오게 하면은 흥분이 다시 올라가서 좀 맞아요. 기다려주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 오늘 약간 새나기 최초로 되게 여러 가지인데 오자마자 강아지가 뛰쳐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너무 교육이 잘 되어 있고 보호자님들도 잘 알고 계신다. 여자 보호자님이 출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집이 너무 깨끗해요. 네. 또 아기들 용품이나 이런 것들과도 이렇게 문제가 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지금 덕삼이 정확한 문제가 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호자와 호흡이 척척. 이 구역 알아주는 개인기 부자 덕삼이. 코. 다 하네. 빵. 혼신의 연기까지 선보이는 진정한 재주꾼이죠.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서 이 행동을 했더니 보상을 얻는다. 이게 놀이고요. 스포츠를 하든 게임을 하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런 거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웃음 뒤엔 고민이 있었으니 곧 태어날 아기의 물건을 마음 편히 꺼내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했던 보호자. 거실을 제외한 모든 방은 이미 창고가 된 지 오래. 다 한쪽에다가 지금 보관해 놓으신 상태군요. 그 이유는 바로 보호자가 외출만 하면 온갖 물건을 파괴하는 덕삼이 때문이었는데요. 혼자 있는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집안 곳곳을 어질렀던 녀석. 단단한 안전문도 덕삼이를 막을 수 없었죠. 진돗개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보이는 거를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네네. 독립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진돗개 아이들 아니면 뭐 우리 진도 믹스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건 불안이라는 심리가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나가는 순간부터 보여요. 불안한 행동들을 보여요. 덕삼이 역시 보호자가 집을 나서자마자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작이군. 덩치에 맞지 않는 정말 구슬픈 소리를 내는구나. 외출할 때 가끔 이제 홈캠으로 덕삼이 상태 보거든요.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됐을 때 확인해도 여전히 하울링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덕삼이의 하울링은
유독 현관 앞에서 자주 목격되었는데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보호자한테 따라가고 싶고 보호자를 찾아 떠나고 싶은 거. 이후 울음은 잦아들었지만 이번엔 살림을 물어뜯으며 파괴 본능을 드러냈죠. 급기야 주방 음식까지 탐내기 시작. 아이고, 저기서 저걸. 저 뭐예요? 이거? 계란 덕상이 밥에 섞어 주려고 놨던 계란인데. 아, 섞어 먹었구나. 원래 평소 땐 절대로 저런 행동 안 하죠. 네. 평소에는 그렇게 잘 오지도 않고요. 혼자 남겨질 때면 평소 보이지 않던 행동으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일상. 도대체 덕삼이는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그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찾은 게 얘는 씹는 거네요. 불안을 낮추기 위한 나만의 보상적인 방법이고요. 실제로 사람도 그렇고요. 많은 동물들이 씹으면 안정감이 느껴져요. 야구 한번 보세요. 검을 씹어요. 네. 저작근을 움직였을 때 우리가 이 불안을 조금 줄여주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씹고 뜯는 행동 외에도 수건을 비롯해 온갖 물건을 침대 위에 하나 둘 모으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다 가져가네. 평소에 침대도 잘 안 올라가요? 네. 네. 두 분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네. 네. 결국에 이제 뭐 조금 더 보호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낄 거고요. 3대 증상 중에 두 개는 나타나요. 3대 증상이 하울링, 그리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어뜨리기, 네. 그리고 배변 배뇨 실수. 이 3대 증상 중에 두 개는 나타나고 있어요. 와우, 이 관한 기록.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선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미와 조금 일찍 떨어졌을 때도 조금 더 확률이 높아져요. 6주. 네. 좀 일러요. 네. 우리가 모경과는 적어도 8주까지는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모경과 떨어지고 이런 불안이 그런 잠재 의식이 생기지 않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그때부터 많이 심해져서. 근데 요즘은 외출하면 그냥 혼자 있는 내내 하울링하고 네, 좀 많이 심해졌어요. 하,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다. 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임신 준비하면서 지금 한 2년 정도 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심해졌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그만 출퇴근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때는 덕삼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에 나가면, 이 상황에 이렇게 나가면 이 정도에 들어와. 내가 좀 불안해도 참고 있으면 돼. 그게 그렇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준비하시면서 일을 그만두시고 일을 쉬시면서 집에 계속 있게 돼요. 네. 그러다가 다시 외출을 하면 불안해요. 그 루틴이 딱 깨지는 순간 예전에 답을 다 까먹은 거예요. 이게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문제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 2년간 동물 행동학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이 분리불안이었어요. 없던 아이들이 다 생겼어요. 지금 덕삼이도 그럴 거예요. 덕삼, 기다려. 덕삼이의 불안감을 줄여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보호자. 하루 수차례씩 기다려 교육도 반복했는데요. 그때마다 덕삼이도 얌전히 자리를 지키는 연습을 했죠. 저렇게 한 몇 분까지 기다려요? 한창 할 때는 10분 정도까지. 10분 정도까지? 네. 이거 해도 안 되죠? 네. 사실 이게 분리불안이라는 게 트레이닝만으로 더 뭐 힘든 게 얘는 다 알아요. 연습 상황인지 실제 상황인지 이게 네. 연습 문제인지 진짜 시험인지 네. 기똥차게 체크해내요. 사람이랑 살면서 그 변수들을 다 얘네들은 파악하고 있어요.
진짜로 다 그 미세한 것까지 체크해내요. 이거 연습해서 되려면요, 연습 시간마다 똑같이 준비하고 해야 돼요. 네. 매번. 매번 할 때마다 우리 똑같이 외출하는 것과 같은 출근할 때의 느낌으로 준비 과정을 다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매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런 연습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실제 외출에서 돌아온 보호자를 격하게 반기는 덕삼이에게. 너? 아우. 세상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시선을 피한 채 거리를 두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들어오셨을 때 하우스 시켜놓고 네. 조금 무시하셨는데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인사를 해도 하려고. 흥분도를 가라앉히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저는 아예 무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전 들어오자마자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나 음식을 좀 줄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뭔가 좋은 걸 주잖아요. 네. 그럼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들이 급격히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먹음으로써 이 스트레스 호르몈 수치가 낮아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쁜 기억을 더 빨리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척도 좀 해주셔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먹을 거를 바로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방금 받았던 스트레스를 빨리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너무 애착을 많이 주면 심해진다라고 들어가지고 한동안 좀 필요한 접촉 외에는 일부러 좀 거리를 두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왜 저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유럽에서의 연구 결과에서는 보호자가 강아지를 무시할수록 분리불안은 심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방문 훈련까지 도입.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산책 중에 리더십을 가르치며 문제 행동 개선에 힘썼던 보호자. 하지만 분리불안엔 큰 효과가 없었죠. 근데 산책은 분리불안의 솔루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산책 교육을 해서 리더가 된다고 분리불안이 없어진다? 말이 안 돼요. 산책 교육을 하는 건 좋아요. 산책도 매너 있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분리불안에는 도움을 준다고 해도 한 5% 정도.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불안 정도가 조금은 낮아진다. 이 정도인 거지. 리더가 돼서 분리불안이 없어진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캔넬에 넣어놓고 가라라는 솔루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 역시 방문 훈련을 통해 이동장 교육도 시도해보았는데요. 오히려 덕삼이의 불안감만 높인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캔넬 교육 한 달 이후가 분리불안이 제일 심했었어요. 그때는 나가면 노 좋고도 절대 안 하고 밥도 절대 안 먹고 그냥 계속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캔넬을 계속 부수니까 한 2주에 한 번씩 캔넬을 바꿨었거든요. 캔넬을 씹어가지고 잇몸 상하고 입 부러지고 하는 것도 보기 싫었고. 나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캔넬 교육을 하는 이유는 캔넬을 제일 좋아하게 된다라면 네. 거기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한테 네. 캔넬 잘못 쓰잖아요? 훨씬 더 심해져요. 심해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예요. 가뜩이나 지금 문 쪽 부시는 애죠? 네. 탈출 욕구가 있는 네. 얘한테는 장애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기 스스로 이 답을 찾게 해줘야지 리더가 된다고 해서 싫어하는 캔넬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리고 연습 상황만 계속해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변화가 생기면 다시 또 생길 거예요. 그럼 덕삼이는 불안감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죠. 덕삼이 같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진짜 이 경험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내가 관리해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노즈워크 같은 거 좀 잘 해요? 간단하게 해주면 먹는데 네. 조금 이제 어렵게 해놓으면 아예 손도 안 돼요. 유일하게 하는 게 당근밭에서 당근 뽑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먹기. 근데 저는 이런 아이들일수록 더 연습시켜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한 번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됐을 때의 그 성취감. 근데 우리가 한 번 안 하면 그냥 얘 이거 못하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아이들의 즐거움과 능력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고 더 재밌는 것들을 제공해줬을 때 우리가 덕삼이한테 훨씬 더 재밌는 일과 행복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덕삼이랑 조금 한번 어느 정도에서 흥미를 느끼나 한번 해볼게요. 자, 덕삼! 자, 이렇게 매트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접혀요. 그래서 난이도를 하나씩 올리면서 한번 줘볼 건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반으로 한 번만 접어볼 거예요. 쉽게. 먹어. 먹어. 간식을 코앞에 두고 냄새만 맡을 뿐 좀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여성. 아직 잘 못하는 아이들의 딱 그 행동들. 어떡해. 뭐야, 분명 간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코로 매트를 툭툭 건드려보더니 이제야 발을 쓰기 시작. 어우, 잘했어, 덕삼아. 드디어 간식을 찾아냅니다. 아, 이제 좋습니다. 네. 1단계는 성공했고. 다음 단계는? 매트 두 번 접기. 한번 경험해봤으니 이번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에게 이거 두 번 접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펴야지라는 그 구조적인 거를 잘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만 돼도 갑자기 어려워져요. 덕삼아, 넌 할 수 있어. 먹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돌진.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뎌지는 속도. 아, 결국 포기해버리고 마는데요. 덕삼아,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한 거지? 응? 그런 거지? 좀 쉽게 해줄게.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한번 해줄게. 자, 먹어. 과연 이번에는? 드디어 성공입니다. 아, 이제 이 코로 뭔가 드러내면 있다라는 걸 조금은 알았어요. 이렇게 틈 사이로 꺼내는 걸 이제 이해했어요. 반려견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찾아 먹이 장난감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이번 솔루션의 핵심. 약간 그냥 구겨서. 일반 담요를 이용한 먹이 장난감도 덕삼이 눈높이에 맞게 다시 만들어줍니다.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녀석. 이제 오래 가지고 노는 일만 남았네요. 이걸 좋아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주면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들어와서 뺏으세요. 그리고 다시 주면서 나가요. 그리고 조금 이따 들어와서 또 뺏어요. 이걸 반복하면 덕삼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캔넬로 숨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오는 걸 피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컴퓨터 게임하다가 네. 엄마 들어오면 꺼버리죠. 네. 엄마 나가면 다시 키죠. 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족 없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가지고 놀 수 있어. 대신에 소유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주면 안 돼요.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괜히 줬다 뺐다 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두 번째는 백색 소음을 추천드려요. 우리가 백색 소음을 하는 이유는
덕삼이가 받을 수 있는 희망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요. 덕삼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밖에서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차 소리가 나거나 인기척 소리가 들리면 그건 덕삼이의 생각에선 우리 엄마 아빠 오나 우리 가족이 드디어 오는 거구나 하면서 막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데 안 오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불안해지고 그런 희망 고문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 백색 소음 중에서는 어떤 소리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빗소리나 네. 예전에 TV 우리 방송 끝나면 칙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백색 소음을 가장 추천드려요. 자, 백색 소음은 현관 쪽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이 닫히니까 네. 아니면 이 안으로 넣어놓는 건 어떨까요? 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부 소음을 차단해줄 백색 소음 준비 완료. 이제 마지막 솔루션만 남은 상황.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정신연령이 사람처럼 네. 30개월에서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금 인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보통 분리불안에는 저는 항불안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항불안제요? 덕삼이한테 항불안제를 먹이고 나갔을 때 덕삼이가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저절로 학습이 돼요. 얘는 내가 그거 약 먹어서 편해진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안하게 있다가 아 들어오면 아 이 정도에 들어오는구나. 어 그리고 나 있어보니까 괜찮네. 불안하지 않네. 혹시 약을 먹게 되면 약은 쭉 계속 먹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아이들은 계속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학습이 돼요. 매일 먹는 거 아니고 두 분도 편하시고 덕삼이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외출을 해야 되면 일부러 무조건 먹이고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약을 우리가 줄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약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덕삼이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나중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덕삼이를 위한 처방약. 덕삼. 가까이 와. 옳지. 먹어. 너무 잘 먹네. 오케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두둥탁. 남은 건 실전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가볼 거거든요. 네. 오늘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더 많이 모였다 나갈수록 아이들은 더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이 더 가혹한 환경이긴 하지만 한 2, 3분 뒤에 두 분 먹어 하고 조용히 나오시면 돼요. 저희 한번 다 나가볼게요. 네. 잠시 후. 먹어. 설쌤에 이어 보호자들도 자리를 떠나는데요. 평소처럼 최대한 차분한 모습으로 현관을 나섭니다. 과연 덕삼이 혼자 남겨진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이제 뭐 덕삼이 상태 같이 한번 지켜볼게요. 우선은 가장 제가 영상에서 봤던 거랑 다른 점은 불안한 모습은 없어요. 지금 행동에도 좀 느긋함이 있고 하울링이 없고 좀 놀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가지고 노는 모습들이 보여요. 어려워서 금세 포기했던 과거와 달리 오랜 시간 머물며 먹이 장난감에 집중하는 덕삼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데요. 아, 되게 신기하다. 평소에 밥은 먹어도 물은 진짜 잘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외출했을 때. 네. 물은 저희가 이제 외출해서 돌아오면 그때 인사하고 급하게 가서 벌컥벌컥 마시고. 그렇죠? 되게 좀 차분한 느낌이 들죠? 되게 침착하다. 원래는 막 뛰어다녔었는데. 근데 저는 오늘 행동들을 봤을 땐 점점 더 이게 연습이 되고 하면 할수록 편해질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불안이 높은 엎드렸어요. 그 커튼 뒤에서 엎드렸어요. 아, 지금 딱 좋습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모습. 뭐 현관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현관까지 가지도 않았고 충분히 먹고 즐겼는지 본격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녀석.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한 게 원래는 나가자마자 하울링을 하거나 하울링 한 10분 하다가 이제 노즈워크 가서 조금 가지고 놀다가 또 하울링하고 침대 올라갔다가 하울링하고 현관 나갔다가 하울링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나가자마자 노즈워크 조금 하더니 하울링 한 번도 없이 네. 네, 지금 계속 편하게 있네요. 잠시 후 바닥에 떨어진 행주 포착. 현장엔 덕삼이도 함께인데요. 5분 전 물을 마신 녀석이 주방 살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 또 말썽을 부리려나 걱정하던 순간 다행히 간식만 먹고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이번에는 수건을 노리는 녀석. 덕삼아, 너 불안하게 왜 또 그러니? 어? 그런데 녀석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뭔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바로 침대에서 내려와 먹이 장난감으로 관심을 돌리는데요. 그리고 수건도 떨어뜨려서 조금 씹어봤어요. 근데 금방 흥미를 잃어요. 그냥 침대에 올라왔다 뿐이지 다른 행동들은 우리 그냥 같이 있을 때 집에 같이 있을 때 정도의 텐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그 씹었을 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약이 단시효성으로 그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씹어야지만 안정이 돼서 그때 좀 자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이 그걸 높여준 거예요. 와, 자는 것 같은데? 눈 감았어요? 자요. 눈 감았어요. 이렇게 빨리 잔다. 와, 이게 된다고? 완전 안정화됐다, 완전. 이제 진짜 자는 것 같아요. 완전 안정화됐어. 어느새 고운이 잠든 덕삼이 세상 편안해 보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옆으로 눕는다. 제일 편한 자세 같다. 제일 편한 자세. 강아지들이 네. 제일 편할 때 하는 자세 나왔습니다. 저희 외출했을 때 이 자세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좀 불안할 땐 서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괜찮으면 앉아요. 그다음에 엎드려요. 그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제일 편하면 옆으로 누워요. 오, 잘 잔다. 경주하면 같지 않아? 어. 오히려 이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어 이제. 편하게 쉬자. 와. 아기 있으면 더 그럴 수 있어. 아기랑 좀 나가. 아기랑 좀 나가면 안 돼. 그렇지, 아기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덕삼이가 우리한테 좀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다. 저희 외출하면 항상 마음에 돌덩이가 하나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다녀오거든요. 이런 모습이라면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겠네요.